한류와 남류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우리나라 동쪽의 바다 동해. 대구와 명태, 도루묵과 문어, 오징어 등 다양한 생물이 보여드는 대양의 축소판. 이 중 동해 대표적인 어종으로 꼽혔던 것이 바로 명태. 어족 자원이 풍부한 동해에서 물반 명태반으로 그야말로 명태가 넘쳐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바다에서 명태가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 시대가 70년도, 80년도 시대란 말이에요. 90년대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못 잡았다고. 그 많던 명태는 대체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사라진 명태를 되찾기 위해 치열한 연구에 매진하는 사람들. 국민 생선, 명태는 다시 동해 앞바다로, 그리고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 흰쌀밥에 도톰한 생선살을 툭 얹어 먹으면 든든한 한 끼로 충분했던 그 옛날의 생태찌개. 매콤하게 잘 구워진 황태구이와 우리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었던 북엇국. 이렇게 다양한 음식에 쓰인 명태는 서민들의 식탁을 책임지던 생선으로 먹거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전통 홀레상과 제사상에도 올라가는 명태는 그 쓰임에 따라 이름도 달리 불리는데, 얼리거나 말리지 않은 잡은 그대로의 명태는 생태로, 겨울에 잡아 급속 냉동시킨 것은 동태로, 생태를 겨울철 찬바람에 꾸덕꾸덕하게 반건조시키면 코다리로 불린다. 또 명태의 어린 새끼로 크기가 작은 노가리, 한겨울에 명태를 잡아 일교차가 큰 덕장에서 얼고 녹기를 반복해 말린 것은 황태라 부른다. 마지막으로 북쪽 바다에서 잡았다고 해 이름 붙여진 북어까지, 명태는 참으로 다양한 이름을 가졌다. 이제는 쉽게 찾을 수 없게 된 귀한 명태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명태의 고장 강원도를 찾았다. 이 지역에서 36년째 건어물 가게를 하고 있다는 김모점 씨. 건어물 가게를 하는 그녀에게도 명태는 오랜 세월 동안 큰 의미가 있었다. 가공 방법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되기 때문에 가게의 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명태는 지금이나 그때나 이게 서민들이 먹는 주로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뭐 이걸 가져가면 국도 끓여 먹고 쫄고도 먹고 다 해 먹잖아. 그래서 이건 다 서민 음식이라고. 그래서 인기가 너무 좋았었는데, 그때는 옛날에는 우리 이거 사다가 막 쪄먹고 이랬다고, 맛있어서 그랬는데, 그 어느 한 절에 가서는 그 명태가 다 없어버렸어. 그 옛날에는 속초, 고진 이런 데서 이 명태가 막 차로 막 들어왔다고. 그러니 다 없어버렸어. 다 없어서 가지고는 있더니 그 다음에는 수입이 바로 들어오더라고, 이게 명태가. 명태가 사라진 건 그저 한순간. 동해에서 잡히던 명태가 줄어들자 수입산 명태가 그 자리를 꿰찼고, 순식간에 국내산 명태는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국내산 명태를 대신하게 된 건 대부분이 러시아산 명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생선이다. 우리가 섬 장사 체려가지고는 맨 지방 끓였다고. 맨 지방 것만 나왔는데, 그게 내 생각이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그 전에, 그 그럴 때 한 25년 내지 한 30년 때에서는 없었을 것 같아. 그러면 손님 중에 그래도 막 국내산 찾는 사람 있어요? 들어 있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명태 한 마리도 나는 게 있나 좀 물어보라고 이런다고 사람들이.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 예나 지금이나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명태는 대부분이 수입산 냉동 명태. 러시아와 미국, 일본 등지에서 들여오는 것이다. 우리가 시중에서 먹고 있는 명태뿐 아니라 강원도 고성 명태 축제에서조차 러시아산 명태를 들여와 쓰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하고 있는 냉동 명태의 97%가량이 러시아산으로, 냉동 명태의 수입 물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
국내산 명태가 사라진 강원도 속초 앞바다. 혹여나 저 깊은 심해 속에 사라진 명태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커졌다. 이 애타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이 가장 클 것이다. 이곳에서 30년 넘게 조업을 하고 있다는 한 어민에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명태 행방에 대해 물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뭐 다른 거 뭐 도다리나 이런 거 잡다가 예. 그 명태가 같이 뭐 딸려오기도 하나요? 아, 연안 가까이는 명태가 지금 안 오고요. 네, 하고 좀 수면이 좀 뭐 좀 깊은 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조업은 안 다니고 있지만 이제 그런 조업 다니는 선박들도 명태를 1년에 뭐 이렇게 보기는 힘든 시점입니다. 1년에 한두 마리도 볼 수 없다는 명태는 대체 어디로 다 사라진 걸까? 동해 바다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어촌 계장을 만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명태가 하루에 배가 한 척씩 갖고 들어오는 게 한 3톤, 4톤씩 정도 싣고 들어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예. 한 배가 3톤? 예예예. 예, 예. 예. 배가 보통 얼마 정도 있어요? 배가 이제 크게 따 틀리는데 배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약 한 4톤씩, 4톤, 5톤 그런 배들이 이렇게 잡았으니까. 몇 개 정도 있어요? 그 배가 배 숫자로는 굉장히 많죠. 배가 몇백 척이 되는지 동현이. 그때 명태 때문에 어부들이 돈을 많이 벌었. 예, 돈을 많이 벌었지. 그래갖고 그 명태가 안 나기 시작해서 안 나가 명태가 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 거기에 이제 명태 그 하던 사람들이 다 다른 데 이주를 해버린 거지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인구가 많이 줄은 거라고 이게. 명태가 나지 않자 명태를 잡던 어민들은 고향을 떠나거나 업종을 바꾸게 됐다고 한다. 그 역시 명태잡이를 포기한 지 오래다. 하지만 그는 명태잡던 시절의 흔적을 보여주겠다며 선뜻 앞장서 나갔다. 바로 명태를 끌어올리던 그물이었다. 다른 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우선 놔둔 거지. 이걸 또 이 구물 코스들 고기에 다 틀고 나온 거지. 옥상 창고에 고이 모셔두었던 명태잡이 그물. 혹시 다시 쓸 일이 있을지 몰라 잘 보관해 두었다고 한다. 이렇게 여기가 하나예요? 예, 여기 하나. 여기 하나라고 이렇게. 근데 걸릴 때는 코코마다 걸린다고 보는데 뭐. 7, 80년도에는 면사구물, 면으로 구물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경심 자체가 안 나와서 면구물 썼고 그 후로 이 경심이란 자체를 이 비닐 자체를 이제 이 그물에서 쓰게 됐어요. 이게 한 몇 년도부터 이거? 이게 90년도 초부터 이렇게 쓰게 됐어요. 예. 보통 이 정도 네. 길이에 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많이 잡혀요? 약 한 2천 마리 정도 잡히지. 2천 마리요? 예. 이게 그물코인데. 그물코에 촘촘하게 걸려들던 명태들. 그래서 그물코를 명태코라고 부를 정도로 명태잡이는 성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1980년대까지 명태는 청정 해역인 동해에서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 잡혔었다. 끌어올리는 족족 명태가 넘쳐나던 호 시절. 명태잡이 어민들의 배는 늘 만선이었고 생선 중에서도 값이 싸고 맛이 좋아 늘 인기가 좋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고만 그물. 회장님 근데 이게 그물이 상태가 뭐 한 번도 안 쓴 것처럼. 아 이거는 그물을 그 당시에 이제 그물을 부리는 게 있고 여비로 또 따로 만들어 놓은 거. 왜 그냥 그물이라는 게 자주 망가지니까 그 여비로 만들어 놓은 그물인데 그 후로 이제 고기 안 나다 보니까 이거 안 쓰고 놔둔 거지요. 이렇게 된 거지. 아, 예. 언젠가 다시 동해 명태가 돌아오면 잘 보관해 두었던 그물을 펼쳐 명태를 잡겠노라는 어부의 소망이 새 그물에 담겨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 소망은 창고에 넣어둔 그물처럼 몇십 년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늘 바다 일을 하는 어부들조차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명태는 사실상 동해 바다에서 씨가 말라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명태 잡이는 15톤에 그쳐 지난 80년 26,700여 톤에 비교할 때 98% 이상 격감해 거의 잡히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통계를 보면 명태 어획량은 1970년대 약 9,297톤 정도가 잡히던 것이 1976년엔 5만 9,458톤으로 또 1981년에는 10만 3,873톤으로 급증하며 명태 어획량에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후 점점 줄어들다가 1991년에 다시 9,568톤으로 떨어졌다가 2007년엔 1톤 이하로 급감했으며 현재는 동해에서 사실상 명태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제는 동해에서 완전히 사라진 명태를 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예상외로 서울의 한 아쿠아리움. 넓은 수족관 안에서 유영하는 커다란 가오리떼와 위협적인 눈빛의 거대한 상어까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끄는 다양한 해상 생물들이 모두 모여있는 이곳. 수족관에는 평소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었던 관상용 생물들이 다양하게 전시돼 있었다. 그렇다면 관상용이 아닌 명태도 정말 이곳에 있는 걸까? 아쿠아리움 한쪽에 마련된 또 다른 수조 안에서 기대했던 명태를 만날 수 있었다. 게다가 요즘 쉽게 만나는 러시아산이 아닌 국내산 명태였는데 아쿠아리움에서 국내산 명태를 만난 관람객에게 명태에 대해 물었다. 뉴스에서 봤는데 이제 명태가 없다라고 하고 어디 연구소에선가 이제 복원을 하고 중복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제 그 어부들한테 명태를 살아있는 명태를 잡거나 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그 얘기도 그때 봤던 것 같아요. 어렵게 복원돼 이곳에 오게 된 귀하신 몸. 명태는 심해의 화원에서 그 자태를 뽐내고 있다. 먹이로는 명태가 좋아하는 오징어나 새우, 청어 등을 주로 쓴다. 오늘 명태에게 줄 먹이는 바로 오징어. 하루에 한 번 양식 사료가 아닌 생먹이를 그때그때 준비해서 주고 있다. 명태는 깊은 바닷속 수심 약 200m 한류에 서식하는 어종. 명태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조성해 놓은 수조 안에 전시 중이다. 같은 수조 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녀석은 스파이더 크랩으로 명태와 같이 심해에서 사는 생물이다. 그런데 명태를 이곳에 전시하게 된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라져가는 국내산 명태 복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한다. 저희 처음에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잡혔던 것이 명태였고 또 저희가 즐겨 먹는 것이 명태였는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류가 많이 바뀌어서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지금 양식 개발에 힘쓰고 있고 지금은 저희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도 해양신충수 수산자원센터에서 기증을 받아서 그 노력의 결실을 맺게끔 하려고 명태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명태의 복원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최근 복원한 명태를 동해안에 방류한 한해성 수산자원센터를 찾아 그 과정을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다. 자연산입니다. 긴 거. 까맣게 된 거. 예. 암컷하고 수컷 두 마리가 들어왔어요. 지금 보이는 것은 자연에서 온 국내산 명태 어미. 명태 복원의 시초를 마련해준 녀석이다. 명태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연구를 해오고 있는 이곳. 우선 명태에게 줄 적절한 먹이를 찾아내고 시기별로 얼마나 어떻게 주느냐가 먹이 연구의 관건이었다. 성장 속도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먹이. 어린 치어들에겐 냉동된 생물 먹이를 준다. 지금 현재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부화한 지 한 70일에서 한 80일 정도? 어떻게 어느 시기를 먹여야 되는지 아직까지 정립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걸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초기에 그런 먹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걸 가장 최적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초기 단계에선 살아있는 먹이를 주고 점차 사료를 병행해 공급한다. 명태 1세대에게는 다양한 먹이를 공급하면서 최적의 먹이를 찾아가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인공 사료만 공급하는 수조와 생물 먹이만 공급하는 수조, 또 생물 먹이와 인공 사료를 공급하는 수조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리해 명태 양식에 가장 잘 맞는 먹이 조건을 찾아가는 것이다. 사실 명태를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릴 때부터 사료라든가 인공적으로 만든 이런 배합사료라든가 그리고 생물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세대 개체들이 2세대를 만들 때 어떠한 조건에서 어떤 먹이를 먹였을 때 가장 그 산란량이라든가 수정률이 좋은지를 확인을 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인 거죠, 지금. 사료의 종류뿐 아니라 수온도 다른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수심 200m에서 300m 이하의 심층수에서 사는 명태가 어떤 수온에서 자랐을 때 가장 산란율과 수정률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는 수온을 3도씨, 7도씨, 10도씨로 각각 다르게 해서 밝혀가는 중이다. 2014년도부터 진행된 명태 복원 프로젝트. 그 시작은 살아있는 동해안 명태를 찾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명태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준다는 대대적인 홍보까지 하고 나섰다. 그리고 가진 노력 끝에 지난 2015년 드디어 명태 어미를 구할 수 있었다. 14년도에 여러 마리를 한 2, 30마리를 저희가 가지고 왔었는데 그중에 3마리를 살렸어요. 근데 그중에 암컷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15년도에 또 엄약부를 시작을 했죠. 명태가 나는 시점에. 때마침 1월 말에 그 살아있는 암컷 명태가 건강하게 배가 부른 개체가 구해졌어요.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명태들 3마리 있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된 거죠. 2014년에 확보해둔 수컷 명태와 2015년에 어렵게 구한 암컷 명태가 만나게 되면서 명태 복원에 희망이 열리기 시작했다. 때마침 산란 시기가 가까운 암컷 명태가 구해졌기 때문에 수컷을 만나 수정이 가능했고 이렇게 인공 1세대 명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연산 명태 어미로부터 지금까지 인공 1세대 명태가 약 5천 마리 정도 태어났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진 않았다. 그동안 확보해온 자연산 어미는 200마리가 넘지만 지금 살아있는 개체는 5마리밖에 되지 않는다. 14년도에 이 사업을 첫 시작을 했는데 어미 명태를 구하는 와중에서 연락은 왔는데 가보니까 죽은 거야. 살아는 있다. 새벽에 저희가 이제 물차를 가지고 가보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죽었지만 복부를 압박을 해보니까 약간 투명한 성숙된 알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 이상하게 운이 좋게 수컷도 구해졌어요. 죽은 게. 살아는 있었는데, 저희가 구했다는 거는 이제 살아는 있었는데 수컷을 정액을 확인을 해보니까 정액이 움직이더라고. 2014년에 명태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큰 기대 없이 처음 시도한 인공수정은 예상외로 큰 성공을 거뒀다. 죽은 어미에서 알을 채취해
죽은 수컷의 정액을 뿌려 수정에 성공했고 여기서 9만 마리의 새끼가 부화했다. 명태가 사라진 뒤 국내에서 처음으로 명태 새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만에 명태 새끼의 90%가 폐사하고 만 것이다. 이후 연구팀은 명태가 살아가기에 최적의 수온과 적합한 먹이, 수많은 인공수정을 거듭한 끝에 시행착오를 거쳤고 이제 조금씩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들의 치열한 고민과 연구는 다행히도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 2015년 12월, 강원도 고성의 저도 어장에 20cm 정도 되는 15,000마리의 명태를 방류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비록 소량이었지만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일이었다. 그렇게 첫 인공 1세대가 나온 지 2년여 만에 인공 2세대가 생산됐고 올해 5월, 2015년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수치인 약 15만 마리의 명태를 바다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회유성 어종인 명태가 과연 동해로 다시 돌아올 것인가. 이것이 방류를 하면서 연구자들이 가졌던 의심과 기대였다. 그리고 방류된 15,000마리의 명태 중에서 동해로 돌아온 개체는 3마리로 확인됐다. 사실 저희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방류한 개체인지 확인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어느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표지표 태그를 부착해서 방류하는 방류를 했을 때 나중에 다시 잡히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제 사용을 한 거죠. 비록 단 세 마리일지라도 큰 의미가 있었던 성과다. 명태를 잡았을 때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표지표를 부착해 다시 방류하기로 한 연구팀. 지난해 6월 명태 약 1,000마리의 몸속에 표지표를 부착해 바다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올해 2월 동해안에서 한 마리의 개체가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한 마리의 명태라도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희망을 품고 있다. 대량 생산을 해서 매해 방류를 하다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돌아올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명태의 귀환이 해마다 거듭되다 보면 결국엔 무너진 어족 자원도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연구자들의 간절한 바람. 그들의 연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사실 사라진 명태를 복원하기 전에 명태의 고갈을 막을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풍부한 생명력으로 아낌없이 명태를 내주던 동해에서 90년대부터 2000년대 들어서는 명태를 아예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수산시장의 단골 메뉴였던 명태는 어느새 수입산으로 채워졌고 이제 우리는 러시아산 명태를 먹는 일에 익숙해졌다. 대체 그 많은 명태들은 왜 사라졌을까? 또다시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찾은 곳은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동해안 명태의 종묘 생산과 방류 기술에 대한 연구와 명태 초기 생활사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권오남 박사에게 그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해방 전에는 북한 자료까지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약 27만 톤 정도 포획이 됐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자체 포획량만 따졌을 때는 상당히 적은 양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획 강도가 강해지면서 81년도에 명태 포획량이 정점을 찍었었던 거죠. 명태는 1970에서 80년대 한 해 수만 톤씩 잡히다가 90년대 급감해 지금은 통계적 의미가 없을 정도로 어획량이 줄었다. 명태가 사라진 원인으로는 첫째,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 이로 인한 어류 지도의 변화, 둘째는 명태 치호인 노가리까지 싹쓸이한 남획 때문으로 추정돼 왔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유력한 원인 중 첫 번째인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은 과연 명태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수온의 변화인데 사실상 이 동해 앞바다를 보게 되면 표층수는 한 1도 정도 높아지고 그리고 명태가 사는 200에서 600m 정도는 0.5도가 오히려 떨어졌다고 해양 환경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명태는 1세어가 지나면 한 살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100m, 200m 이하에서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환경은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은 동해 표층수의 온도 변화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명태가 서식하는 심해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명태 소멸은 무리한 남획이 가져온 결과인 것일까? 과거 명태가 많이 나던 시절엔 어미와 치어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어획을 했고 이는 분명히 어획량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중량으로 봤을 때 100톤을 잡았다라고 하면 그 중에 노가리는 60톤, 그리고 어미가 40톤. 그런데 마리수로 치자면은 10만 마리가 어미고 90만 마리가 노가리였던 거죠. 노가리는 크기가 채 20cm가 되지 않는 명태의 치어를 말한다. 2세가 채 되지 않은 어린 개체다. 이 어린 개체들을 무분별하게 잡아들인 것은 불과 몇십 년도 되지 않아 명태의 씨를 모조리 말려버렸다. 현재 명태는 27cm가 어획 금지 체장인데 연구자들은 35cm까지도 어획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들게 되면은 그 총 어획량 규제라고 해서 TA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TAC의 양을 일본인 경우에는 해역별로 점점 줄이고 있어요. 일본도 저렇게 관리를 많이 하는데 자원이 자꾸 줄어가는데 러시아는 더 빨리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실제로 그 포획되는 것을 봤을 때는 노가리, 우리나라식 노가리하고 명태 어미가 같이 잡힙니다. 같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나라 70, 80년대에 보였었던 그런 양상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러시아에서 잡아버리면은 러시아 자원도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내년도 러시아 수역에서의 명태잡이 정부 쿼터가 2만 5천 톤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 3만 5천 톤보다 28%가 감소한 양입니다. 현재 러시아에선 우리나라 원양 어선이 러시아에 가서 잡아오는 명태의 수, 즉 쿼터의 양을 줄이는 규제를 하고 있다. 타국 원양 어선의 쿼터를 줄이고 대신 러시아인들이 잡는 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제를 해서라도 어족 자원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산 명태 유통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명태 고장 강원도 인제를 찾았다. 동해 앞바다에서 명태가 나지 않자 그 자리를 러시아산 명태가 빠르게 채워나갔다. 국내산 명태로 가공업을 하던 사람들은 러시아산 명태로 원재료만 바꿔 하던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실정. 이곳엔 한 번에 5천 마리가 넘는 러시아산 명태가 들어오고 있다. 오늘 이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저희 황태 덕장에서 12월 달에 3개월, 4개월 얼었다 녹았다 하는 걸 저온 창고에 놔뒀다가 지금 황태 가공을 하려고 지금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동해안 거를 우리나라 거를 잡아갖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러시아에서 잡아와요. 이제 러시아 거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 산을 들여와 겨울에 강원도의 황태 덕장에서 찬 바람을 맞으며 얼고 녹기를 반복해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된 황태. 이 황태가 좀 길이가 좀 적어하고 살이 많은 게 러시아 산이고 옛날 우리 조상이 잡던 그 명태는
머리가 크고 꽁 여기 뭐 쫙 내려가면서 각선 빠듯이 쫙 빠진 게 그때 우리 동해안 명태입니다. 이게 같은 명태지만 동해에서 잡혔던 명태와 러시아 해역에서 잡아오는 명태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러시아산은 일반적으로 길이가 국내산보다 긴 편이라고 한다. 55년 전 아버지께서 이 지역에서 황태 덕장을 하셨고, 그 대를 이어 최종국 씨도 이곳에서 황태 가공업을 하고 있다. 과거 아버지가 덕장을 할 때는 명태가 워낙 흔한 재료여서 원가 자체가 매우 저렴했지만, 지금은 러시아에서 명태를 들여오다 보니 원가에 운임비와 인건비 등이 붙어 과거보다 사정은 좀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황태의 인기가 좋아 꾸준히 수요가 있는 편이다. 황태 덕장에서 3개월에서 4개월을 보낸 황태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재탄생된다. 그 전에 물주기를 통해 가공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고 있다. 여기서 어떤 작업하시는 거세요? 지금 황태 물주는 거예요. 황태가 지금 딱딱하거든요. 녹록하게 해야 두들김 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주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지금 하루 정도 놔두면 기계를 이렇게 두들겨도 안 망가지고 부들부들해지죠. 과거에는 딱딱하게 마른 황태를 방망이로 잘 두들겨 먹기 좋게 만들었다. 이제는 방망이 대신 기계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그 원리는 똑같다. 이렇게 잘 두들기면 황태 속살이 포슬포슬하게 부풀어 올라 먹기에 좋고 식감도 좋아진다. 명태는 대가리에서 꼬리, 지느러미, 뼈, 껍질, 눈알까지 어느 것 하나 버려지는 것이 없는 활용도가 아주 높은 생선. 황태 가공업을 하는 이곳에선 황태 몸통, 황태포, 황태채, 대가리, 뼈 등이 가공돼 전국 각지로 나가고 있다. 하루 평균 약 5천 마리 정도의 황태가 가공돼 유통되고 있는데, 최근엔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도 수요가 늘어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여기 이 제품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아, 지금 미국으로 가, 미국 LA로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수출한 성과를 봐서 지금 한 차 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가서 하역에서 미국으로 LA로 지금 가려고 지금 선적하려고 지금 치렀습니다. 과거엔 주로 가공된 제품들이 국내 소비에 그쳤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 판로가 많아져 전국 각지, 산지와 오지까지 황태 가공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해외 수출 역시 미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까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지금 러시아는 1년 내내 계속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더 많은 양을 더 많이 가공, 포장할 수 있는 뭐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가격은 더 비싸다면서요? 어차피 이 잡아오는 그 가격,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 저기 막 일거리 창출을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좀 올라가는 거죠. 앞바다에서 그냥 잡는 것보다 러시아에 가서 잡아오면 무슨 운임이고 뭐고 모든 게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명태. 이 명태가 우리 곁으로 쉽게 돌아오려면 앞으로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 걸까? 동해 수산연구소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 중 하나다. 지난해 명태 완전 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해 명태 양식에 또 다른 길을 열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자연산 어미도 들어있고 인공산 어미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아, 저게 이제 자연산 어미 한 마리입니다. 명태 양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연산 어미. 이를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키우냐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냉수성 어종인 명태가 서식하는 환경과 산란하기에 최적인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이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연구. 동해 바다에서 끌어온 표층수를 냉각시켜 수온을 낮춘 후 심층수와 비슷한 수온으로 공급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수심 10m 정도의 표층수를 히트펌프를 이용해 5도에서 7도씨 정도 낮춰 약 10도씨 정도 되는 물을 명태 양식 수조에 흘려보낸다. 이를 위해 하루에 약 100톤 정도의 동해바다 표층수가 쓰이고 있다. 바다에서 물이 저 집수정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이쪽으로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 이 기계를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가서 온도를 한 5도 정도 이렇게 낮춰줍니다. 그 물이 이제 사육하는 수조로 들어가는 거죠. 명태는 차가운 물에서 자라는 어종이기 때문에 특히 수온 변화에 민감한 생물. 자연산 어미로부터 인공적으로 수정란을 생산해 부화한 종자가 어미가 되어 다시 수정란을 생산하는 만전 양식을 위해선 명태의 적정 사육 수온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했다. 명태들이 부화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자라는지 그런 온도 조건이나 이런 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명태는 바다에서 아주 낮은 수온에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수온을 유지하는 그런 시설이나 또 명태가 좋아하는 그 먹이 개발이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명태 양식이 활성화되지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명태 양식의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수온을 찾는 것뿐 아니라 치어가 성어가 될 때까지 질병이나 감염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수질 관리와 환경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 또 저온에서도 활력을 가지고 증식하는 저온성 먹이 생물과 명태 전용 배합 사료를 개발하는 중이다. 우리 국민이 1년에 소비하는 명태의 양은 무려 25만 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7년 이후 동해 앞바다에선 명태가 거의 잡히지 않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수십 년 전에 행한 무분별한 남획이 가져온 처참한 결과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명태는 대부분이 러시아산. 이마저도 러시아 명태 쿼터제의 영향으로 언제 그 양이 줄어들지 모를 일이다. 기복신앙의 의미를 가진 서민들의 국민 생선. 홀례나 제사처럼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날마다 상에 올랐던 명태. 과연 명태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명태가 복원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거는 텔레비 뉴스에서 우리가 봤지. 그래서 아주 많이 이제 키워가지고 바다에서 막 이래 갔다 붙는 것도 봤다고. 그래 봤는데 그게 뭐 나중에 가서 우리나라에 그 명태가 돌아오면 잡는다잖아. 그 돌아와가지고 많이 잡혀서 우리가 또 그 옛날처럼 명태가 많이 나가지고 이런 거 참 쪄서 이래 먹어보면 맛있지. 옛날 거는 지방태는 맛있지. 이 러시아산하고 택도 없지. 그래요? 맛있지? 아, 있지. 틀리지. 우리들은 그거 먹고 살았으니까. 도톰하게 살이 오른 국내산 명태가 우리들의 밥상에 오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